국산 소고기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겠는데요.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아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세하다는 것입니다. 핏물 잘 제거하시고요. 만져봤을 때 뭔가 좀 딱딱하게 좀 단단한 것들이 있을 때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좀 제거를 할게요. 이 정도. 칼집은 오밀조밀하게 1cm에서 0.5 정도 사선으로 칼집을 넣을게요. 칼집이 사선 넣었으니까 사선으로 좀 길게 길게 썰게요. 밑간은 기본적으로 소금, 후추. 뒤집어서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. 그리고 후추. 우리는 이제 여기에 들어갈 양념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. 그냥 아예 새까맣게 태우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껍질도 잘 벗겨지고요. 칼집 넣어서요. 사사사사 긁어가지고. 다음 양념류. 여기서 파인애플은 단맛을 주기도 하지만요. 고기에 단백질을 연화시키는 연육작용을 해요. 고운 고춧가루. 고추장. 2분의 1 큰술만, 간장 2 큰술, 새청 넣었고요. 그다음에 설탕 2분의 1 큰술, 기름을 두르지 않아요. 지방질이 풍부하니까 이런 소리가 안 나면 안 돼요. 자, 양념장 넣은 다음에는 불은 중불로 줄일게요. 이게 처음에 좀 세게 굽게 됐고, 그 다음에 양념 넣고 나서 조금만 하면은 바로 완성되거든요.